16년 10월 37번 문제가 무지하게 쉽던데요. Okay. There was once a king who was a 이상한 데서 끊어 이렇게 표시했네. Who was unhappy at being overweight? So he called the wisest man in the kingdom to help him to get into shape. Okay. 그래서 뭐 옛날 이야기죠. There was once a king. 왕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관계사고요. Who was unhappy at being overweight? 그러니까 과체중인 것에 대해서 불만족인 왕이 있었습니다. 체중이 overweight한 게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so he called the wisest man in the kingdom. 왕국 안에서 그 왕이 살고 있는 왕국 안에서 가장 뭐 wisest한 현명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To 뭐 하기 위하여죠. 뭐 하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To help king이죠. King 힘은 to help the king to get into shape. 왕이 몸매를 되찾게 하기 위해서 get into shape 하기 위해서 get into shape 하면은 뭐 체형을 뭐 가지다 뭐 체형 속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니까 살 뺀다는 얘기인 거죠. To help him to lose weight. 뭐 사역 동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살 빼기 위해서 현명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그럼 이제 wisest man을 불러서 도움을 청했으니까 그 다음 이어질 내용은 wisest man이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말했는 부분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the wise man told the king. 킹 대신 왔죠. 색깔이 왜 이래? 잠깐만요. 왕에게 말했죠. 겉 만든 대시죠 뭐. That there was a magic mirror in the king's woods. 오케이. 그래서 뭐 magic mirror가 마법의 거울이 king's woods의 왕의 숲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그리고 if 뭐이 어떤 사람 대신 온 거죠. 어떤 사람 뭐 someone 이런 의미죠. If someone looked into the mirror. 만약 어떤 사람이 그 거울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someone would become 될 것이라고 한 거죠. 그 사람 쳐다본 사람이죠. 쳐다본 사람이 될 것이자 as soon as someone wanted 원급 비교죠. 그가 원하는 만큼 날씬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The mirror would become as soon as wanted. 자, 그래서 뭐 되게 뭐 거울 속을 바라보면 살이 쭉 빠질 거라 원하는 만큼 as thin as one wanted 만큼 become thin해질 거라고 slim해질 거라고 뭐 overweight의 반대말이죠. slim해질 거라고 thin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 모양이죠. The only problem was that This mirror could only be found in the woods early in the morning at sunrise, and then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Then only for a minute did its magic work.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점은 이 거울이 오직 발견될 수 있다. 숲속에서 아침 일찍 뭐할 때? 해뜰 때, sunrise 할 때. 해뜰때 아침 일찍만 발견될 수 있고 그리고 and then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발견되고 나서죠. 만약에 발견했다 치더라도 only for a minute 오직 짧은 순간 동안만 mirror's magic이 work 뭐 하게 된다? 효염이 있다. 이 워크가 뭐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효과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죠. 효과가 있다. 오직 짧은 시간 동안만 미러의 거울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잠깐 동안만 효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만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찾는다 하더라도 짧은 시간만 그 효과가 있다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부정어의 도치죠. 여기 did가 있어야 되는 이유죠.
요토마 only for a few minutes 요 부분이 오직 잠깐 동안만이라는 내 안에 not 들어있다라는 부정어죠. 그러니까 여기에 work 속에 들어있던 did가 이렇게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여기 있던 did가 이것의 마법이 짧은 시간 동안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떤 이제 다음 이어질 내용은 와이즈맨이 이렇게 했으니까 어떤 이 어드바이스를 했죠. 와이즈맨의 어드바이스를 들었으니까 이제 이 충고를 듣고 왕이 따른 조치가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이 부분 C가 나오는 거네요. 오케이, 뭐 proceed라는 단어가 보이네요. The king then proceeded to get up just before dawn every morning and run 형태 around the woods 그다음에 searching for this mirror. 오케이, 그래서 proceed는 뭐 여기 내용상 continue와 같은 뜻이죠. 뭐, 아, 여기는 continue보다는 아, continue의 뜻도 있는데 여기 continue보다는 started의 뜻이네요. 그렇죠? 뭐 진행하다라는 뜻이죠. 진행하다, proceed, 진행하다 이런 뜻인데. 어떤 일을 수행했다, 뭐 carry out, 뭐 start. 여기서 started 뉘앙스죠. 시작했다, began의 뉘앙스죠. began to get up 이런 식으로 그 말을 듣고 그러자 뭐 이런 뜻이죠. 그러자 된 그런 이런 얘기를 듣자, the king proceeded to get up just before dawn. 뭐 새벽이죠, 새벽. 새벽 아주 아침 일찍 얘기하는 거죠. 아주 just before dawn에 get up 하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에 그다음 여기에 이제 proceeded to가 생략된 거죠. The king proceeded to run. 그러니까 뭐 proceed 한 행동이 두 가지인 거죠. proceeded to get up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뛰기 시작한 거죠. 숲 주변을 그다음에 분사구문이고요. 뭐뭐 동시 동작이죠. 뭐뭐 하면서. 찾으면서 이 미러를 찾으면서 around the woods를 run하기 시작했다. After a couple of 2의 의미죠. After a couple of months, the wise man placed a mirror in the woods for the king to find one morning, and miraculously he had lost all the weight he had wanted. 오케이,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after 2 months 한두달 정도 지난 후에 after a couple of months the wise man이 placed 두었다 이 말이죠. 두었다, located 뭐 이런 뜻이죠. located 했다. mirror를 거울을 노우즈 숲속에다가 뭐 의미상의 주어죠. 누가 뭐 하게 하려고 이런 거죠. 왕이 find 하게 하려고. 의도죠, 의도. 그러니까 placed a mirror in the woods 한 의도죠. wise man이 in the woods에다가 mirror를 placed 했는데 그 의도가 for the king이 to find 하게 하려고. 여기 in order to 넣을 수 있죠. 왕이 찾게 하려고, for the king이 to find 하게 하려고. 어느 날 아침에 and 그리고 miraculously 하게 놀랍게도 뭐 amazingly 뭐 이런 단어죠. 기적처럼 놀랍게도 miraculously 하게도 the king had lost 뭐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빼버렸죠. The king had wanted 왕이 원했었던 체중을 모두 lost 빼버렸다. 네, 그 다음 C죠.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부분이죠. 자초지종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어떤 교훈, 레슨 같은 게 들어있는 부분. 보통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되죠. Of course, the mirror was not magic. 물론 그 미러는 매직이 아니었죠. The king's weight loss 명사죠. Was directly attributable to 2 months of early morning jogging. 네, 그래서 왕의 체중 감량은 직접 원인이 직접 누구누구 때문이었다라는 얘기죠. 뭐 때문이었다? 두 달의 아침 일찍 조깅이 원인이었다. 자, 뭐 be attributable to 뭐 attributable to는 due to하고 같은 의미죠. 내용상 due to, owing to, attributable to 뭐 attribute 누구누구의 기뭐
이 단어 뜻은 한글 뜻은 조금 어렵긴 합니다. attribute의 뜻은 뭐 기인하다, 귀착하다 뭐 이런 뜻인데 누구누구 때문이다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때문. attribute는 동사니까 누구누구 때문이다. 자동사니까 전치사 to 좋아하고요. 형용사형 여기는 사용했습니다. attributable to 직접 원인이 되었다. 두 달, 2 months of early morning 조깅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했을까? 여기에 이제 would have pp죠. 이번에 사용된 거 would have pp. 이제 과거 여기에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죠.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해. 만약에 과거에 이랬다면 이랬을 것 같니? 뭐 이런 표현이죠. Would the king have taken the advice? 그렇죠. 그래서 왕이 충고를 들었었을까? If the king had been told. 만약에, 지금 지운 것처럼 되네. 만약 그 왕이 뭐 했었더라면? 들었었더라면. To do that. 그렇게 하라고. 여기 do that은, do that은 뭐 아침 일찍 일어나왔고, 새벽에 일어나왔고, 뭐그 숲을 막 뛰어다니는 그 행동을 살 빼기 위해서 왕이 했던 그 행동을 표현하는 대동사인 거죠. 이런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앞에 나왔던 내용을 하면 뭐 if he had been told to get up, 뭐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and run around the woods 뭐 이런 거 대신 온 거죠.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뭐 살 빼고 싶으세요? 만약에 이제 와이즈맨이 뭐이 와이즈맨이 충고를 살 빼고 싶으세요?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매일 아침 뭐 열심히 조깅 좀 하세요. 이랬으면 들었을 것 같니?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마법의 미로가 있으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지만 어떤 강력한 모티베이션을 준 거죠 지금. 아, 그 거울을 찾아가지고 내가 꼭그 거울에게 내가 이만큼 살 빼고 싶다라는 걸 해야 되겠어 라는 그런 어떤 집념을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찾은 거죠. 오케이. 그래서 무지하게 쉬운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단어도 별로 없고 기껏 해봐야 뭐 proceed라 뭐 miraculous 뭐이 정도 attributable to 뭐 이런 정도가 보이네요. 오케이.